앞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걸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청라 화재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란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량만으론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해당 피해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에서 이 초대형 재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전부 다 녹아내린 배관과 전선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과 같은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전국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에서 총회를 통해 지하에 전기차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방치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인 서구는 공식적으로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걸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2023년 강릉 산불과 홍성 산불, 12구 이태원 참사 등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한편 서구 청라 주민들의 피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차량 142대가 피해를 본 걸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전체가 수도 공급이 끊겼고 490세대엔 전기마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집계한 이재민은 421명. 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